그러면은 이 비견이 어쨌든 내 편이 되고 나랑 같이 가야 되는 합력해야 하면 더 좋다는 건 알겠죠. 그럼 합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식상이에요. 가장 좋아요. 그냥 비견이 하나 있는데 식상을 보면 끝난 거예요, 그 사주는. 뭐예요? 이렇게 일단 식신부터 얘기할까요? 식신은 뭐예요? 이것은 일간도 생하고 비견도 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일간이 생했으니까 이거는 나의 의사 표현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예요. 식신이기 때문에 여기는 욕구가 들어가 있어요. 식신이기 때문에 원초적 욕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견도 나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견일치가 일어난 거죠. 일사천리예요. 그래서 나의 의사 표현에 동조해 주는 친구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합력이에요. 합력이고 그 일치된 거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열원까지 형성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식신으로 발달한 거는 열원 형성이 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열원 형성을 한게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열원 형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파급력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원래 식신의 역할이 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내 의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식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잘 끌어와요. 어떻게 돼요? 최소한 인기가 보장돼 있어요. 여기는 소통 능력이 탁월해요. 말만 딱 이렇게 말문만 트이면은 주변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비견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그 인생 상담가를 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냥 얘기하면은 식신으로 작동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사주 구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식신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도 당연히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이렇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력의 기초 같은 겁니다. 국회의원을 하려면요, 최소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뭐 이게 없어도 국회의원 잘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니까 대표 성향을 가지려면 그 사람들 의견을 대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겁이 최소한 있어줘야 돼요. 그게 없는데 국회의원 했다? 그건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를 하려고 한게 아니죠. 권력을 잡으려고 한 거지. 그 뭔가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려면요, 최소한 이렇게 해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정도는 있어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겁이 나한테 적어도 합력적인 구조는 돼야 알바생들이 일을 잘해요. 이 알바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왜 이러면은 자영업이 잘 돼요? 알바생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랑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알바생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끌어내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비견이 식신을 생해, 나도 생하지만은 비견이 생했기 때문에 얘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비견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는 선수예요. 비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겁이 없으면요, 그 의중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비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이 개입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감정이 개입돼서 틀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히틀러를 만났던 많은 정치인들, 유럽 연합국 1차 아그 세계 전쟁하기 전에 히틀러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 아니던데라고 평가를 했고요. 처칠 수상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히틀러를. 근데 가장 정확하게 평가했어요.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나눠보니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젠틀하고 매너 있고 토론해보니까 이성적인 미치광이가 아니더라. 막 소문은 미치광이로 소문 났을 거 아니야, 히틀러가 그 시대에. 근데 만나보니까 아니던데? 만나본 사람들이 다 틀린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안 만났던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 같은 거예요.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기를 왜 당해요? 친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식신으로 상당히 잘 빠져나 있으면은 사기 당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아니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고 그랬는데 사기 치고 싶겠냐고요. 이렇게 나한테 해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알바생을 잘 쓰는 구조가 되려면요,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바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으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있는 구조는요, 비견의 최고의 합력 관계를 이끌어낸다. 이 사람과 내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다. 내 생각이 곧 네 생각이다. 너무 좋죠? 자, 그러면은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있을 때는,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사회인 거예요. 불만 같은 거죠. 이거는 식신은 기본적인 나의 순수 욕구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욕구라기보다는 관의 부조리함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간이 생하고요, 비견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견은 내 사람이잖아요. 내 편이고 내가 가진 불만에 남까지 참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론 형성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합력 관계가 되고요, 그 합력에 대한 근데 목적성을 띠게 돼요. 상관부터는 목적성이 뚜렷해져요. 왜냐면 이 상관은 재에 가깝기 때문에 재라는 목적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자영업을 하기엔 더 좋은 구조예요. 근데 이 상관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이 사람의 꼴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말로 재해로 빠져 있으면 이건 자영업자예요. 이게 만약에 관을 보면은 이러면 이거는 여론 형성하는 거에 주가 돼 있어요. 선동꾼이 될 수도 있고요, 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기자가 되려면 근데 비견보다 겁재가 있는 게 좀 더 낫긴 한데, 어쨌든 이 상관이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식신하고는 다르죠. 식신은 순수하단 말이에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그냥 네가 하고자 하는 거랑 일치만 하면 돼요. 비견들이 느끼는 걸로는요, 식신을 더 좋아하겠죠. 당연히 식신이 되어 있어야 나를 순수한 알바생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개입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키워서 2호점을 낼 거야 라는 목적성이 개입되는 거예요. 똑같은 알바를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약간의 선이 생겨요. 식신하고 순수성이 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면요, 만약에 상관 생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합력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사라지면은 분리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상관은 그래서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가지고 갑니다. 목적이 뚜렷한 거고요, 목적이 와야 되는 순간 분리가 될 수도 있다. 쟁제만 안 하면 돼요. 쟁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문제죠. 뭐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비견들을 훨씬 더 잘 이끌어내는 거는 사실은 상관이에요. 유혹하잖아요. 앞에 먹을 거 두고. 그럼 이제 나는 하기도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훅 가죠. 그게 상관이에요. 내가 생각도 의중도 없었는데 벌어진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 그게 상관이에요. 식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도 신문기사 하나 보면 막 화나잖아요. 잘못된 거, 부조리한 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상관의 힘이에요. 가만히 있던 사람도 움직이게끔 하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을, 상관이 만약에 일관성을 갖춰야 된다 이러려면은 상관이 강해야 돼요. 상관 자체가 강해야 돼요. 일관이 신왕할 때 일간의 근기가 있으면 된다 그랬죠? 상관이 강하려면 상관의 근기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관성을 그래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견이 식상을 보면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다. 그게 그 자체가 식신을 볼 때는 순수하게 끌어들이는 거고요, 순수한 에너지로. 상관을 볼 때는 뭔가 목적이 부여가 되어 있다. 그 목적을 사주 내에서 찾으셔야 돼요. 못 찾겠으면은 대화 몇 번 해보면 목적성이 보여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와 가까워져 있으면 이건 틀림없는 자영업자 사주입니다. 물론 격국도 다 봐야겠지만. 자, 그러면은